대한민국 역사 속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우리의 섬. 모멘티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나르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의 래퍼 막내 로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빗세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권을 조선 땅임을 전세계 공표 삼국시대 지증왕 즉위 13년에 기록되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곡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가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독도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갈 수 없어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그 누가 자꾸 우긴대도 독도는 우리 땅. 사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가 대한민국 만세를 만들 때 뮤비를 독도에서 찍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좀 독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곡 하면 저희 항상 그 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이건데 이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맞아. 이게 새로 개편된 가사가 있었어요. 좀 정확한 정보를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또 해서 이렇게 가사에 그렇게 써게 쓰게 됐고요. 저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 원곡이 되게 임팩트가 강해서 맞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고민하고 공을 들여서 만들게 된 곡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만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한 번 또 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감히 이곳 내도 되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저희가 내는 곡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민트 우리 팬분들 항상 저희가 이런 노래들 낼 때마다 열심히 진짜 멋있다고 응원해 주거든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이번에 독도의 날을 맞이하니 독도는 우리 땅도 몬트 버전 함께 응원해 주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네. 한번 해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 지금까지 M1T 못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